자, 성광통 투자와 관련된 내용들 살펴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금융투자의 한민재 FA와 함께할 텐데요. 미래형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 한민재 FA입니다. 오늘은 미래형 디스플레이의 다양한 활용도와 중국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날의 디스플레이는 많은 기술이 개발됐고요. 또 그만큼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아바타나 마이너리 리포트 같은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수 있었던 그런 디스플레이들이 실제로 구현되고 있는데요. 네, 여기 플렉서블이라고 해서 유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즘에 화면들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데 이런 거를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왼쪽 사진 같은 경우에 중국 신천 기업인 로열이 2014년 8월에 발표한 초박형 디스플레이입니다. 두께가 0.01mm로 세계에서 가장 얇은 디스플레이를 중국 기업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로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스마트폰 빅3인 오포나 비보, 화웨이에게 전폭적인 투자를 받고 있고요.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회사입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화면들이 김밥처럼 돌돌 말아지기도 하고요. 종이처럼 굉장히 얇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던 TV나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딱딱한 유리판을 사용하는데요. 유리판을 사용하게 되면 열에 강하고 빛 투과율이 좋습니다. 그러나 충격에 약하고 휘어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필름을 사용하는데 그래서 유연하고 굉장히 날씬해졌습니다. 단점으로는 그 내전열에 약하고 화학 안정성에 불안하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플렉서블이란 기술은 초고도의 집중력과 정밀 기술이 필요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LCD와 OLED가 있는데 LCD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백라이트가 존재하다 보니까 플렉서블로 구현하기 조금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 발광하는 OLED 같은 경우에는 플렉서블에 아주 적합한 소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대부분의 그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OLED로 되어 있고요. 이런 OLED에 플라스틱을 합성합니다. 플라스틱 중에서도 주로 우주선을 만드는 폴리이미드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 기존의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내전열에 약한 반면에 폴리이미드 같은 경우에는 우주를 넘나드는 극한의 환경에서 사용해야 되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영하 270도에서 영상 400도까지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강도나 유연성, 자기 소화성, 전기 절연성 모든 걸 따졌을 때 현존하는 최고의 플라스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기존의 OLED에 이제 특수 플라스틱을 합성을 한게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플렉서블의 그럼 기존의 디스플레이보다 우수한 점은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네, 다음 그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플렉서블 같은 경우에는 시야각이 굉장히 넓고요. 그 다음에 그 몰입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눈의 피로도를 줄여줘서. 또한 공간에 대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커머셜 디스플레이로 적용을 했을 때뭐 둥근 원통이나 아니면 굴곡이 져 있는 벽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휘어지고 유연하기 때문에 충격 흡수가 좋고요. 무엇보다 웨어러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웨어러블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VR 기기에 적용을 하고요. 여기 오른쪽 사진 보시면 중국 스마트폰 업체인 레노버에서 발표한 플렉서블 스마트폰입니다. 자유자재로 휘어지고요. 스마트워치처럼 손목에 감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화면 보시면 여기 검은 점 같은 게 보이시죠? 아직은 중국 기업들이 이렇게 기술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의 특징 중에서 한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술력이 완벽하게 갖춰졌을 때 제품을 출시하는 반면에 중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저가로 출시를 해 놓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항상 시간이 해결해 줬습니다. 그래서 넉넉한 시간과 충분한 연구 비용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사실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이죠. 네, 다음 그림 보시면 글로벌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꾸준히 성장하는 걸볼수 있고요. 2022년이 되면 시장 규모는 약 1,500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각국의 OLED 패널 생산 능력을 보시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칠해진 한국 기업의 점유율이 압도적인 걸볼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시장 진출이 좀 빨랐고요. 그만큼 또 기술력이 좋기 때문이죠. 근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갈수록 한국 기업의 점유율이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비중이 확대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중국의 고비전옥스나 그 TMA 같은 경우에 플렉서블 OLED 생산 라인 발주를 시작했고요. 플렉서블 같은 경우에는 미래형 디스플레이고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 정부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웨어러블이 대중화된다고 하면 뭐 손목에도 감고 다닐 정도로 상당히 대중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형 디스플레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자동차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네, 자동차 디스플레이는 지금 업계에서도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여기 사진은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는 겁니다. 운전자가 운전을 하면서 신경 써야 되는 요소들을 한 화면에 담아놨고요. 또 운전자가 시선을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사고 방지에도 아주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해당 지역의 맛집, 뭐 관광 명소, 주차장의 주차 요금까지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네, 자동차 디스플레이는 크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왼쪽 사진과 교차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앞에서 설명드렸었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 운행 정보 및 각종 엔터테인먼트, 내비게이션을 담당하는 센터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 그리고 계기판을 표시하는 클러스터가 있고요. 뒷자리 동승자를 위한 리어 시트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후방 카메라를 표시해주는 룸미러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특히나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는 리어 시트 엔터테인먼트를 가지고 뭐 뽀로로나 라바 같은 걸 틀어주면 아이들도 굉장히 즐겁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네, 글로벌 자동차 디스플레이 시장 전망은 2015년부터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운전자가 운전을 하면서 신경 써야 되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점유율이 조금 높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이런 디스플레이들이 고급 차량에만 들어갔었는데 최근에는 차량을 구매하면서 이렇게 옵션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차량 구매가 많아지게 되면 이런 차량용 디스플레이의 수요는 자연스럽게 많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최근에는 특히 또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그리고 스마트카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전망도 굉장히 밝습니다. 네, 자동차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도 OLED 비중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시장은 연평균 약 17% 정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BOE는 OLED 생산 라인 양산을 위해서 8조 원을 투자를 하고 있고요. 중국의 업체들도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OLED 시장 진출이 늦었지만 정부 지원이나 인재 스카우트, 신규 수요 등을 등에 업고서 공급 우위에 있기 때문에 중국은 중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OLED 관련 업체인 BOE와 TMI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미래형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내용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 중국의 OLED 관련 업체인 BOE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광통 투자 하나금융투자의 한민재 FA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